글렌알라키 싱글 캐스크 내셔널 트레저 에디션 1 숭례문. 글렌알라키의 마스터 디스틸러 빌리 워커가 특별히 선택한 캐스크를 그대로 보틀에 담아낸 위스키가 바로 글렌알라키 싱글 캐스크 라인입니다. 모든 병은 수작업으로 번호가 적혀 있고 캐스크 스트렌스의 내추럴 컬러 논칠 필터 제품입니다. 남대문 광천상회에서 기획한 제품으로 2011년 11월에 증류하여 피노누아 바리큐에 숙성한 후 2021년 4월에 병입한 알코올 도수 63.4%의 싱글 몰트 위스키입니다. 딱 그 와인 캐스크에 숙성된 향이 납니다. 네. 근데 알코올은 좀 많이 치는 편이에요. 알코올은 좀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요. 와. 향에서는 포도와 약간 그 치즈 같은 약간 그런 향이 좀 있어요. 얘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그 베리류의 그런 새콤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견과류의 그런 고소함도 느껴집니다. 글렌알라키 싱글 캐스크는 기본적으로 좀 웬만하면은 몇몇 캐스크 외에는 맛이 없다고 하는 캐스크는 못 봤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근데 광천 상회에서 나온 요 숭례문 에디션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고 맛있습니다. 요 제품은 피노누아 바리크 숙성 제품인데 저는 이 제품을 한 병 더 살래? 라고 하면 저는 사러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제품은 저희 그 수요 주식회 주주님께서 이거 뚜따 영상 찍어 달라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보내주신 제품입니다. 선량한 시민님 너무 감사드리고 선량한 시민님 요번 영상이 헛되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맛있습니다. 이 제품 맛있고 제가 봤을 때는 한 병 더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해 놓으시죠. 네, 맛있습니다.